지난 12일부터 3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7개국의 선사와 여행사, 항만 크루즈 연관 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개최된 아시아권의 크루즈 행사 중 가장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로 기록됐습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크루즈 시장 발전 전략과 관광산업 전망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부산항만공사의 우유종 사장은 2018년 세계 최대 크루즈선을 수용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아태 지역 1위 크루즈선사인 로얄캐리비안, 중국 춘추여행사와 부산광역시 인천항만공사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관광 프로그램과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